잠깐만. 저거 거울 아니에요? 거울 맞아요. 아, 거울을 저 지붕 위에 가서 보세요? 그게 아니고 이 집에 네. 들어왔을 때 터. 예. 어? 약간 뭐가 나오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산에 넘어서 보면 담넘에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물건을 훔쳐가는 형상입니다. 아, 산의 형상이요? 형상이. 그래서 저거를 반대로 쫓아보내는 형상입니다. 아, 그쪽에서 이렇게 반대로 거울이. 그렇지, 봐라.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 그렇지, 깜짝 놀랐어. 오래전 집에 불이 난 뒤로 애군을 쫓기 위해서 뒀는데요. 비바람에 안 넘어지도록 이렇게 단단히 고정까지 해두셨대요. 집을 보니까 상 조금 커 보이기도 하는데 꽤 오랜 세월의 흔적이 좀 보여요. 오랜 세월의 흔적도 아니고 있는 대로 생긴 대로. 있는 대로 생긴 대로. 야, 시간대로. 아, 기술만 보탠다. 야. 이 산에 오기 전까지 집 짓는 일을 20년 가까이 하셨는데 그래서 나무와 흙을 나름 잘 다룬다고 합니다.